안녕하세요. 연먹구름입니다. BRD, 전기차, 세단, 실의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실은 오션 X 콘셉트의 후속 모델로 실이라는 이름은 바다 표범을 뜻하는데요. BRD의 자동차들이 해양을 테마로 이름을 작명하는데 양산차로 출시된 실은 테슬라 모델3와 경쟁하기 위해서 탄생했습니다. 커다란 에어 인테이크는 정식 공개된 사진에서는 큰 사이즈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여기에 존재감까지 느끼기는 힘들었죠. 하지만 공개 전에 유출된 이미지를 보면 이 부분에 내주로의 주간 주행 등이 점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. 화려함을 좋아하는 중국 취향에 강렬함까지 더해주면서 디자인만 본다면 테슬라나 타이칸보다도 더 상위 차량처럼 보이네요. 적어도 디자인만 본다면 원조가 놀라게 될 것 같은데요. 측면부 디자인은 이 차량이 전기차가 맞을까?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매끈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. BRD 실은 누가 전기차라고 알려주지 않는다면 내연기관의 차량처럼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. 측면부 디자인은 전혀 전기차 같지 않죠? 왜 이렇게 날씬해 보이는지 꼼꼼하게 체크해보니 도어 하단부 부분에 블랙 색상, 몰딩이 추가되면서 마치 이 부분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네요. 그래서 더 날씬해 보였네요. 전면 팬더에는 블랙 색상 포인트가 더해졌습니다. 여기서 시작된 캐릭터 라인이 2열 도어에서 끝나는 일반적인 자동차 디자인과는 디자인 공식에 있어서 조금 다른 디자인을 보여줍니다. 꽃잎을 펼쳐놓은 것 같은 5 스포크 휠 디자인은 공력 성능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이 적용됐고요. 강렬함을 더하기 위해서 블랙 색상으로 마감했네요. 뚝 떨어지는 쿠페와 같은 디자인은 2열 헤드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가 적용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날렵한 디자인까지 버리지 않았네요. 덕분에 심심한 측면부 디자인 요소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. 후면부 디자인도 기대 이상이네요. 한 줄로 연결되는 테일램프는 전기차 시대에는 한 줄의 디자인 트렌드가 되어가는데 테일램프 디자인이 마치 블랙홀에 빠져드는 것 같은 디자인을 보여주네요. 공력 성능을 크게 높일 것 같은 내연기관을 더 닮은 커다란 에어 인테이크 디자인과 범퍼 하단부에는 고성능 스포츠카에서나 볼 수 있는 커다란 디퓨저를 볼 수 있네요. 전면부, 측면부, 후면부 디자인에 테슬라나 포르쉐 엠블럼이 있었다면 누구나 끄덕일 정도는 된 것 같은데 이제 디자인의 완성도는 중국차라고 해서 무시하지 못할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네요. 실은 이달 말에 개최가 되는 베이징 모터쇼를 통해서 완전하게 공개될 예정입니다. 실내 디자인을 포함한 추가 소식도 영상으로 준비해 볼게요. 지금까지 BRD 실을 보셨는데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도 함께 알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